자, 급여 명목으로 국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지난 1일 오전 신동주 전 부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불러서 이제 오늘 새벽 3시 30분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신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서 퇴출되기 전까지 최근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자금 400억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국내 지주사격인 호텔 롯데를 비롯해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불거진 롯데건설 등 국내 주요 계열사 77곳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제 신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목상 급여만 챙겨서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